진짜 누가 이거 주작이라 했습니까? 주작이라고 좀. 보너스 여러분, 비너스가 또 탈출했습니다. 체육장 유리문을 열고 탈출했습니다. 이곳저곳 찾아보던 저는 어쩌면 지난번처럼 벽 속에 들어간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벽 구멍에 핸드폰 카메라를 넣고 셔터를 눌러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장의 사진 속에 비너스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제가 이 벽을 뚫겠습니다. 어우, 내가 진짜... 아이, 이거 어디까지 뜯어지는 거야? 진짜 도망갔나 봐요? 그쵸. 응. 도망갈 만해. 아, 여러분, 여기 제가 홀을 뚫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여기에 사진을 찍어서 이쪽에 있는 걸 확인하고 여기를 찍었는데 벽을 다 뜯고 보니까 잘못 뜯었습니다. 여기가 막혀 있어요. 여기 뜯어야 됐어요, 여기를. 아, 내 인생은 여기 부딪힌 느낌이야. 야, 누가 이거 주작이라 했으면 좋겠다. 주작이라고 좀. 이렇게 뜯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죠? 아늑해 보여요.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 비너스. 친구들 비너스 진짜 씨. 이거 어떻게 뜯겨내지? 여기서? 어, 그럼 넘어가는데요? 넘어올 수가 없는데? 너. 자, 브리핑 여기에 있어 지금. 뜯을 수가 없어, 그냥. 구독자 여러분, 지금 비너스는 현지 방향 속에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니은자로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톱으로 여기를 자르다 이렇게 자르면은 같이 비너스를 밑에 자르자면 밑에 또 전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렇다면은 전기 반전으로 제가 구멍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키우기로 그냥 좀 자를까? 잠깐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 아래쪽 여기만 잘라서 최대한 벌리고 손을 넣어서 잽싸게 꺼내는. 나왔다. 안돼. Nope. 어, 돼지라니. 여러분, 왜 집에서 뱀을 키우지 말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집에서 뱀 잊어버리면 야, 나 이거 어떻게 말... 야, 너의 비밀을 살짝 숨겨냈는데 내 벽은 많이 손상됐다. 중요한 교훈 얻었습니다. 집에서 뱀을 키우시는 분들, 네, 항상 조심하십시오. 아, 안녕히 계세요, 플러스. 자, 들어가.